여기는 남산 소나무 공원입니다. 이곳에 오니 공기도 좋고 은은한 소량이 참 좋습니다. 새소리, 벌레소리가 한데 어울려 마치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들립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소나무들이 대부분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자라 있는데요. 왜 소나무는 구불구불하게 자라는지 궁금해집니다. 소나무는 척박한 곳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소나무는 척박한 곳에서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숲의 천이 이론이 설명해 줍니다. 숲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는 소나무와 햇빛이 적어도 잘 사는 참나무가 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참나무에게 햇빛이 가리우면 도태되는 반면 참나무는 소나무에게 햇빛이 가리워도 잘 살아 소나무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결국 숲이 성숙하면 참나무만 살아남게 됩니다. 숲의 천이작용으로 밀려난 소나무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그런 곳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기암창송이니 백사청송이니 하는 말이 암시하듯 소나무는 벼랑 위에 바위 틈이나 바닷가 모래땅에서 자라납니다. 바위 틈이나 모래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을 찾아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데 땅속 암만을 만나면 뿌리가 뒤틀리며 성장합니다. 나무 뿌리와 줄기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TR 비율 이론에 기인하여 뿌리를 똑바로 내리지 못하면 줄기의 방향도 뒤틀리는 것입니다. 또한 소나무는 1년에 한 마디씩 성장하는데요. 성장 부위에서 여러 방향으로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의 생존 방법으로서 주변 환경 변화로 주관이 성장에 방해를 받으면 다른 가지가 주관으로 대체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줄기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결국 소나무의 아름다움은 자신을 억누르고 못 살 게 군 돌, 땅, 바람과 주변 나무들과의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입니다. 마치 수많은 외세 침략을 견디며 궁핍하고 모진 삶을 이겨낸 우리 민족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만나는 소나무이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과학, 역사, 미술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소나무가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때요? 잘 들리시나요?